I'm Thanos. 지금까지 이런 뉴스. 여기 수염 보이시죠? 로다주예요. 스포일러를 가지고 세상 진지하게 여쭤보려고 귀빈을 한 분 모셨습니다. 자, 미나 씨는 아쉽지만 자리를 비켜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황귀빈이라고 합니다. 본명이십니까? 아니면 활동명이십니까? 네, 제 본명이 황귀빈입니다. 귀할 귀에 손... 가난할 빈자? 댓글 중에 다소 짓궂은 것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네. 법적으로 대응할... 소송가 스포! 처벌 가능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쉽지는 네네. 않습니다. 왜죠? 형사처벌이 되려면은 법에 어떤 행위가 처벌이 된다라고 미리 정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죄형법정주의라고 하죠. 관련된 법조항이 업무방해죄인데 허위 사실을 얘기했을 때만 성립하기 때문에 아하. 스포는 팩트잖아요. 화를 날 수 있는데요. 이 네. 사안이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해서 처벌을 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조금... 형사적으로는 어렵다. 민사적으로는 어떨까요? 역시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피해가 어느 정도 있고 피해와 스포일러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네. 천만 볼 영화를 700만이 봤다? 뭐 이런 거는 좀 아니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영화 대기 중인 관람객에게 한 남성이 큰 소리로 영화의 결말을 외쳤다. 화가 난 관람객들이 남성을 집단 폭행했다. 감형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가능합니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때렸다면은 일단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에게 그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걸 특별 양형인자로 봐가지고 감형을 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어요. 담당하시는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서 음경될 수는 판사님의 어떤 스포 인지 감수성에 따라 좀 다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하시고요. 판사님이 얼마나 스포를 당한 전력이 있으신지에 따라서 아마 좀... 마블 진성 덕후 A씨, 룸메이트 B씨가 하루에 한 번씩 결말 내용을 발설한다. A씨는 급기야 실신하고 마는데 이거 정말 인위적이네요. 우리 제작진이 이건 좀 반성해야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네. 이 정도로 실신을 하셨으면 위자료 청구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라든지 입증이 돼야지. 위자료 같은 경우는? 아니 이거 얼마 받아요 이거?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올 확률이 높죠. 이겨봤자 손해다. 다른 분야에 비해 문화보호 관련 법률이 부족한 건 아닌지. 입법하시는 분들이나 거부를 다루는 분들의 스포인지 감수성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아지고 학계 연구 결과가 생기고 하면은 창작자의 창의성을 보호하는 성숙한 문화가 조성되는 게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제작진한테 들었는데 평소 제 팬이라고 하셨다고.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하시면은 매우 아직 안 하잖아요. 네. 악수라도 하시죠, 악수라도. 아, 오늘 즐거웠습니다. 아. 아, 알겠습니다.